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려 내려 내려. 와, 발레시아가? 빨리 카운트해! 어? 지랄하지 마시고 5,000원. 이게 경매야 당근이야 뭐야? 어, 아. 날씨 좋다 오늘. 어? 오. 요새 많이 좀 흐려졌다. 리셋했어요? 리셋 한번 좀 리필했지. 아, 그래요? 지금 리필 좀 해. 아, 이거 왜 리필을 하는 거야? 아, 이거 원래 이게 다 리필을 하는 건가요? 집에 빨간 약이 있어. 혼자 그거 물에 개가지고. 아, 혼자서 하고 있어. 아,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어떡해? 야. 아니, 저 없는 동안 그 했다면서요, 뭐 하나. 하나 했어. 예. 우리 저스티스 와가지고 하나 했어. 예. 아, 그럼 남의 저스티스인가요? 그 누가 진짜 빠니보틀로 결정된 거예요? 간발의 차로. 예. 우리 재환이가 빠니보틀인 걸로. 다행이네. 아, 다행이야. 어? 잠깐만, 지금 비보가 늦는다고 전화. 늦는데요? 아니, 고문 한번 해보죠. 그동안 태어났죠? 이름 너무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오늘 드디어 우리 고문인의 고문을 볼 수 있나요? 아, 한 명만 됩니다. 하면 고문인, 두 명 하면 고문. 아, 기대가 됩니다. 오늘. 기대가 돼요. 든든하네요. 아, 뭐 없나? 역시 이래서 고문이 필요해. 아, 야, 밀려왔다, 야. 제 낑낑대는 거 봐. 아, 저기 관찰합시다. 아~ 일부러. 아, 들어드릴게요. 네. 최소한의 주식. 뭐야 이거? 야, 이거 많이 갖고 왔는데? 몰카 아니죠? 아니야, 우리 다 갖고 왔지. 바보 만드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니, 너. 물건을 갖고 왔는데 바보야. 이거, 야, 우리 캠핑 가니? 아, 저거 주식 책인데 주식 알았어, 시작. 더 이상. 아, 왜 자꾸 안 들으려해? 나 놀린 거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또 준비해왔잖아 또. 아, 그럼요. 준비해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갖고 왔어. 무슨 소리야. 아니, 내 거밖에 없잖아 지금. 커피밖에 없잖아. 아니, 뭐 혼자만 준비하면 뭐 어? 안 돼요? 아니, 안 되지. 뭐 그래? 무슨 말이야. 아, 뭐야? 양이 시대인데? 나이스. 아, 일로와. 야. 와.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이거 또. 아, 야, 진짜. 유튜브 이러면 다르다. 야, 이 정도면 늦어도 나는 이 정도면 뭐 인정입니다. 나는 2시간까지 인정. 나 이거 20년 전에 아빠 뒷모습으로 본 모습인데. 아니, 뭐 드레스 코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맘대로 왜 드레스 코드를 만들어? 아니, 근데 또 신발은 이런 거지. 신발 맞춘 거야. 맞춘 거네, 신발도 맞춘 거네. 그러니까 신발 디테일이 미쳤어. 야. 아, 뭐야, 이건 또. 야, 이건 뭐야? 뼈를. 빨뼈. 왜 가져온 건데? 이번엔 어느 나라야? 옌벤. 그거잖아, 황해. 아, 보통 이거 컨셉을 끝까지 가는 건가 아니면 처음에만 하는 건가? 어? 얘는 끝까지 가고 집에까지 갖고 가, 컨셉을. 아, 야, 알았어. 근데 어울려. 이 족발은 이거 뭐 어디서 구한 거야, 이런 거는? 그거 뭐 시켰죠, 매니저한테. 족발집 가라고. 야, 매니저 그만 좀 시켜. 아니, 월급을 주는데 그거 가서 뭐라도 해야지. 아니, 그러면 부모님이. 그 우리 부모님은 뭔데요? 아무도 아니. 내가 유튜브 잠깐 이럴 거라고 내가. 너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안 시키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안 시켜서 너한테 이런 거 해오라고. 그리고 대수증 족발을 시켜놓고 해. 왜 가서 공짜로 얻어오냐고. 한국 예능 고트가 되려면 이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옌벤. 어쨌든 다 같이 모였어. 아, 네. 우리 이제 꽝만 빼고. 우리 왜 그거 안 해요? 뭐? 그 안나올 씨 바쁜 걸로 간주 응원한다. 이따가 한번 또 응원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전화 한번 해보고. 안 받으면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정말로 좀 혼나야지. 아, 혼을 어떻게 내나요? 조직 내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혼내는 거야 뭐 맡겨주시죠. 어떻게 혼낼 거야? 민아, 니 지금 딴 생각하니? 알았어. 예쁘다. 앉아. 알았어. 다음에 족발을 먹을 때 큰 거 나오면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따로 챙겨서. 아, 그때는 또 컨셉이 바뀌어가지고. 큰 게 없어, 큰 게. 아, 근데 이게 멋있다. 쌍수. 아, 뭐야? 쌍수. 아, 이거, 아, 이거는, 야, 아니, 풍영이 뺏을까봐 하나 더 가져왔어. 좀 가져올게. 야, 내가 왜 빠져, 내 빼. 맨날 막, 빠니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뺏어가잖아. 야, 이건 맞으면 아프겠다. 잠깐만, 야, 이게.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이거를 쇠사슬로 해서 쌍절곤으로 해.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래도 한번 빠지고. 아 이제 준비한 것들은 다 갖고 온 거지? 네. 오늘. 아 그럼요. 오늘은 정말 우리가 애장품을 갖고 오라고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영리 활동 뭘까? 그 각자 그 집에 금모으기 운동? 좋았어. 금모으기 운동. 금모으기 좋다. 아, 각 집에 좀 돈이 되는 걸 갖고 온다? 그렇지. 아, 벼룩시장. 그렇지. 오늘이 사실상 우리 공식적인 첫 영리활동이라고 봅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드디어 그래서... 좀 일다운 일을 하는군요, 버스. 그렇지. 그리고 아오, 아오. 또 돈들도 챙겨왔지? 아, 그럼요. 와, 철저하다. 잠깐. 아, 그게 다야? 응. 어, 그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네. 언니는 또 힙합하니까 돈 따발로 갖고 다니지 않니? 원래 힙합하는 사람들은 계좌 못 만들어요. 그거 아, 너 계좌 있잖아. 아, 없어요. 없다고? 회사 그러면 여태까지 출연료 뭘로 줬어요? 어음 없어 어음? 아니죠, 이제 돈으로 물건으로 바꾸는 거죠. 아, 그래? 야, 너 청약 들었잖아. 청약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아, 근데 그 정도로 생활을 불편하면 힙합을 좀 잠깐 멈추는 것도 살고 내 필요가 없는 게 원신인데? 조개 껍데기 이런 걸로 혹시 해? 알라딘이 알라딘. 자 이제 오늘 사실상 갖고 오는 물건들이 좀 위험한 물건들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너무 위험. 이거를 제일 위험한 거. 그렇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데나 갖고 다니면 안 되는 거고. 좀 약간 사람들 없는 인적 드문 곳에 이동을 할 거야. 뺐으니까 하나 더 꺼내. 그냥 까마 두 개 아깝어. 다 예상했지. 다 예상했어. 아, 차라리 이걸 쥐고 있는 게 좀 마음에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 아, 뭐 애착 인형 같은 거야? 억제기. 쥐고 있어 그거 그냥. 저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좀 인적 드문 곳으로 이동할 거야. 아니 저 인적 드문 데를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본인 사는 데는 되게 인적 많은 데 좋아하면서 촬영하는데 왜 이렇게 인적 드문 데를 좋아하냐고. 이렇게 일을 배반적이야. 너무 위험, 물건이 너무 위험하잖아. 아 저도 위험한 거나 진짜 위험한 거 받았어. 큰일 납니다. 뼈보다 위험한 게 있어? 뼈보다? 방송에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모두가 다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위험할 것 같아서 불안해. 이거보다 어떻게 더 위험해? 아, 저 안경이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아니 안경만 찝으면 다른 건 안 수상해 보인다는 뜻이잖아. 너무 불안해. 뭐 저의 근황은 이제 그 우리 곽중빈 군과 그리고 치어리더 여성 두 분과 함께 울릉도에서 파김치기에서 그렇게 놀이를 불러도 안 시켜주는 수영장 풀파티를 하고 왔습니다. 안 해도 되겠네 우리가. 이딴 식이니까 내가 알아서 했죠. 이딴 식이라니? 해준다고 파김치기 맨날 옷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안 시켜주니까. 보스를 20대 여자라고 생각해. 왜 그렇게 방법을 알아보지도 않고 왜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 짱구 원장님 어떻게? 우리 침착맨은 사실 최근에 네. 이제 프랑스를 갔다 오고. 파리스? 내가 이제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민간 외교관이 아닙니다.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인플루언서 외교관이에요. 아 공식이에요? 예예. 전 더 인플루언서 안 나왔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자격증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인플루언서 생각을 합니다. 준비는 열려. 뭐 하는 거야? 뭐야? 그 아는 여행 투버가 중국어를 잘하는데 제가 몇 개 보내달라고 했어요. 중국어. 오늘 쓰려고 근데 너무 늦게 알았어. 늦게 받았어. 설도 있나요? 아 없습니다. 내가 알려줄게. 비스 왕 바다. 저거 뭐야? 너는 왕 돼지야. 어? 너는 살찐 돼지야. 지금 없는데 그 친구. 아니 그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쪽은. 어차피 안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야, 우리는 함께니까 안 나왔어도 언급을 해줘야 된다. 응원한다. 아무튼 야 우리 그리고 다들 자금은 돈들을 갖고 왔지? 아 나는 좀 그 경제 규모가 커가지고 많이 갖고 왔는데. 아 지금 수표가 나왔어요. 와. 진짜 많아. 하나로 15만 원. 저건 태국 돈이네. 태국 돈. 태국 돈이 왜 있어 갑자기? 최근에 여행 갔다 남은 거. 5,000엔. 아 요즘에 엔화가 올랐어요. 조금 올라가지고 제가 좀 투자 좀 했습니다. 아 네, 그러네. 돈놀이 좀 했습니다. 아 그러네. 네. 그리고 농협 15만 원 상품권. 아 수표가 아니었어. 수표가 아니었어?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건돈에 상해 입찰. 자 우리 빌리는 사실 힙합이기 때문에 저는 아 야 설마 조개 껍데기 나오는 거 아니지? 가진 게 인도네시아 돈. 야씨. 다들 글로벌 하네. 코리아갱이 아니에요.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인도네시아들이 왜 있어? 6만 6천 루피아 있습니다. 발리 갔다 왔나 얼마 전에? 아니요. 인도네시아 갔다 왔어요. 발리가 인도네시아야. 발리가 인도네시아인데? 진짜
정말 내 프로 높네. 아, 왜 낮다고 했어? 깽의 깽의 덕목이 다 있어요. 일단 무식해야 돼. 야, 아주 훌륭해. 야, 요즘에 깽대도 다 대학 나와. 네, 이거는 저희 둘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너무 유식해요. 아니야. 어떻게 감히 발리가 인도네시아인 걸 알 수가 있어? 야, 발리가 인도네시아. 자, 아, 여기는 아, 지금 what? 우리가 뭔 방앗간 우리 지금 하우스로 가는 중이야, 하우스로. 아, 왜 드래곤볼도 보면은 싸울 때는 꼭 밖에 나가 싸우잖아. 아, 외계 행성에서. 어, 외계 행성 싸우잖아. 그것처럼 칼은 왜 이렇게 많아? 우리 하우스야, 하우스. 아, 우리 깽단 소속입니까? 들어와. 우리 하우스. 어, 뭔가를 재배할 것 같은데? 어? 오씨. 왜? A급인데? 야, A급 네이클로바지, 세이클로바지. A급 딸인데? A급 클로바야. 자, 일단은 여기 앉아봐. 자, 오늘 우리는 영리 활동을 할 것이다. 오케이. 야, 어디 누가 고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열 줄 알았어요. 그냥 아, 다 때려치우고 가죠. 에이, 조졌다 이거. 에이, 도전네 이거. 야, 조조다니 무슨 소리야. 야, 에이. 너희들 내수경제라는 말 안 들어봤어? 아니, 보스. 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야, 내수 시장. 사고 팔면. 보스, 이거 다단계 아닙니까? 우리끼리 사고 팔면 제로 아니야? 아니야. 제로섬 게임. 이게 자본 잠식의 시작입니다. 이런 야, 자본 잠식이라니? 자본인데 어떻게 잠식을 해? 오늘 우리가 첫 물건 잠식이지. 우리끼리 사고 판 그 돈.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드머니가 될 거야. 이거 착취잖아. 아니지. 우리 조직이 우리잖아. 아, 야, 조직이 남이야? 어, 이거 뭐야? 저 규칙을 정해서 그냥 적어놓자고. 아, 규칙을 정하기? 규칙이 찍을 때마다 계속 늘어나네. 우리가 이제 금액을 그 얼마 단위로 올릴까요? 10원. 야, 그러면 하루 쟁일 찍어야 돼. 100원. 100원도 하루 쟁일 찍어야 돼. 500원. 500원 있어? 전민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세요. 아니, 아니야. 아, 그냥 듣다가. 아니 뭐 정해놨잖아. 아니, 그건 아니야. 알았어. 10원? 동의해. 10원 동의합니까? 근데 10원이요? 아니, 난 10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니, 나 10원 좋다고 생각해. 10원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제 10원, 20원, 30원, 40원 계속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얼마? 천원 하시죠. 천원 하시죠. 오케이, 1,000원. 자, 그러면 1,000원 단위. 자, 그러면 1,000원 단위. 동의해. 그럼 만약에 안 팔리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악성 재고로 갖고 온 거야, 누가 봐도. 재고는 그 보면 나라에서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있잖아요. 정부미라든지 쌀을 사주는 게 있잖아요. 보스미. 보스가 사준다. 보스미. 어, 아니다. 도전 생각. 한 명이 없잖아요. 짠철이. 철이라니. 박철이. 갖고 온 사람도 유책이 있어야 돼. 유책이 있잖아.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이거 팔리지 않은 거 갖고 온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자, 안 온 과계 잘못이 있어요. 물건을 잘못 갖고 온 그 사람이 잘못이 있어. 이 판을 잘못 짠 전무의 죄가 있어. 전무에게도 죄를 물어야 돼. 왜 은근슬쩍 왜 둘한테만 넘겨. 전무면 전무답게! 이게 전무야! 야, 내가 애제품 갖고 오라고 했잖아, 내가! 너 이상한 거 갖고 왔구만! 안 팔려! 야, 악성질 갖고 왔구만! 내 거 무조건 팔려! 너 지금 악성질 갖고 왔다는 거 아니야? 야, 나를 팔려고 하지, 그냥! 야, 너 지금 악성질 갖고 온 거 아니야, 지금! 무조건 팔려! 스탑! 우리 근데 이걸 왜 팔아, 이걸! 너 나도 애정품도 아닌 거 갖고 와가지고! 스탑! 가져와야지, 우리끼리 파냐고! 모질이 경매야, 뭐야, 이거 왜 우리끼리 돌아, 이걸! 이 판을 잘못 짠 전무의 죄가 있어. 자, 요거를 이제 우리 기본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거의 모세 십계명급이네. 20만 원. 여보세요? 야. 와, 아, 이렇게 한 거구나. 20만 원 가지고. 20만 원 가지고. 인물이 너무 여보세요? 20만 원 가지고. 여보세요? 무슨 어? 설날에 용돈 받은 초딩처럼. Got that money, man. 질 수 없음. 알았어. 얘들아, 진정해. 자, 먼저 준빈이가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애장품들을 준비를 해줬고 이렇게 꽁꽁 싸맸어. 그리고 물건들이 상당히 또 그리고 진짜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납니다. 오. 자, 첫 번째 물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의 경매. 자, 스텝 1. 전무 경매. 전무라는 이름의 원죄. 자, 먼저 이겁니다.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이 물건입니다.
라쿠텐. 그리고 뒤에는 아 저런 아 네. 저런 아 바르셀로나에 처음 갔을 때 기념으로 산 건데 리오넬 메시가 팀을 떠나기 전에 10번 곽으로 마킹한 바르셀로나에서 만든 유일한 유니폼. 시작가는 8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곽준 메시가 입었던 건가요? 안 입으면 돈 가격이 올라가나요? 안 입으면 올라갑니다. 아~ 근데 사용감이 있어 딱 봐도. 저 프린팅이 누래요. 아 그게 원래 이 색깔 아니었을까? 아닙니다. 저는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비쌉니다. 할인권 자. 쓰겠습니다. 아니 할인권 산 다음에 할인권이잖아. 아 그래요? 근데 할인권 50%밖에 안 돼서. 아니 그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할인을 해달라는 아니, 거잖아. 5천 원에 줘 그냥. 아니 규칙이 있잖아 규칙. 아이 전무 좋다는 게 뭐야. 별론가 봐요. 자 그럼 이거는 일단은 보류로 야,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물건 보고. 저 나이키가 떨어진다 그래. 너무 자기주장이 세. 오 이거는 좀 딱 봐도 값이 나가는 물건이거든요. 어? 오징어? 베어브릭을 좋아하고 마침 오징어 게임 2가 나오니까 나 오징어 게임 엄청 좋아해. 아끼는 제품. 가격은 살래. 가격은 1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왜 저래? 자 우리 빵이보트는 또 시작을 해. 얘는 진짜 장사를 하려고 부렸네. 얘는 진짜 자.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 돈을 얼마 벌고 싶은 거야? 가격은 15만 원. 제 3천행에 사겠습니다. 30. 왜 앵이에요? 근데 왜 앵이라 그래요? 그러면 3천행이야 앵. 아니 아 나 저 앵이 너무 웃겨. 3천행은 3천행에 해줘행. 해줘행. 왜 그래 앵? 아 그냥 나한테 팔아행. 27,200원? 야 인마 시작가가 15만 원. 아니 애초에 없어 15만 원은. 그러면 없습니까? 오. 아 알았어. 5천행. 아니 안 된다니까 15만 원이니까. 야 뭐라고 들었어 지금. 자 이거 해주세요. 5천행에 농협 상품권 10만 원. 10만 원. 그럼 15만 원이잖아. 우리 사이에. 알죠. 알겠어요. 자 더 이상 없으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 없어요. 15만 원. 아 그러면은 천행 빼줘. 없으니까 천행 빼줘. 야 이런 게 어딨어. 협박할 수 있어. 나 안 산다. 안 산다. 안 사. 안 사 버린다. 야 이런 경매가 세상에 어디 아 나 야 누가 돈을 썼어. 나 그냥 덜 주기로 결심했어. 야 그만 깎아. 아니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 돼? 전화해서 그래 알겠어요. 자 준빈아. 네. 지금 너가 보낸 그 경매 물품 잘 받았어. 예. 야 근데 지금 너의 그 라쿠텐 네. 이거 아무도 안 사겠다고 지금 사람들이. 8만 원이 너무 비싸다고 지금 일단은. 그럼 4만 원으로 해. 4만 원. 아 4만 원? 저 살래요. 4만 원? 네. 알았어 오케이 4만 원. 그리고 나 4만 원. 4만 원 지금 줄게. 아 오케이. 지금 베어브릭은 15만 원 내놨잖아. 네. 근데 자꾸만 좀 깎아달라고 그러거든 이거를. 얼마나 깎아달래요? 3만 원으로 깎아. 얼마요? 3만 원. 3만 원이요? 인형 뽑기 하다 먹은 게 아닌데 그게? 알았어 5만 원. 5만 원이래 5만 원 지금은. 7까지는 해주세요. 7? 네네. 6만 5천에서 만나자. 죄송한데 저도 내고는 한 내고 해가지고 안 깎아드립니다. 아 6만 8천 원. 진짜 안 돼. 안 사버리는 수가 있어. 왜냐면 내가 마지막에 한 명밖에 없어. 가세요. 직접 딜을 해봐봐. 준빈 씨 이거 지금 재고로 넘어가는데 재고로 넘어가면 페널티가 있거든요. 협박. 6만 9천 원. 6만 9천 원? 아 그럼 안 살래요. 이미 준빈 씨 기회를 잃었어요. 6만 원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6만 원을 안 하면 저 애초에 지금 준빈 씨가 또 안타깝게 첫 타자라서 뒤에 물품이 너무 많아요. 6만 5천 원. 그럼 6만 5천 원에서 만나죠. 네. 예. 오케이. 그리고 아. 엥 봤죠? 네. 저... 아니 저랑 여행하다 남은 거 지금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로마트 상품권도 봤냐? 아 그거는 돈하고 똑같지. 은행 NH 상품권도 괜찮아? 아 돈하고 똑같아 그거는. NFT요? 어디 가나 같은 거. 아, NFT 말고 NH 상품권.
하나로마트는 제가 국내 여행 많이 가서 받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야, 역시 알았어. 야야야, 그 영희도 박준빈. 영희도 잘하고 응원한다. 파이팅. 힘내라 곽준빈. 아~ 힘내라 곽준빈. 너무 비싸 이 새끼야. 자, 오케이 화이팅. 자, 드디어 첫 번째 낙찰. 첫 경매입니다. 아, 첫 경매 드디어 낙찰했어요. 자, 마지막 하나. 자, 요거는 진짜 우리나라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거 구할 수도 없는 거고 뭐야? 이게 자, 이 저지인데. 자. 아니, 왜 다 지 이름 써 있는 거야? 짱나게. 어떻게 사? 이거 어떻게 사? 미스터 비스트 자켓은 곽튜브의 100만을 추억하는 유니폼이고 가격은 5만 원. 500원. 아니, 5만 원이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100바트. 100바트. 사실. 100바트. 천행, 천행, 천행. 천행이면은 만 원이지. 만 원. 자, 마, 자, 자, 오. 어스 없으니까 더 있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없어? 천행. 아싸. 야, 큰 손이다. 큰 손이야, 큰 손. 천행의 행복. 좋습니다. 자, 밀리. 자, 밀리 나와서 본인. 저 좀 많습니다. 아니면 래퍼나 힙합하는 사람들은 명품이 많아. 아, 그래 맞아. 대부분 다 명품이고. 그래서 바로 명품 갑니다. 어? 오. 이제 물통인데 발렌시아가. 우와, 발렌시아가? 뭔데, 뭔데? 자, 물통, 수통이야? 수통이야, 수통. 야, 발렌시아가가. 수통이야. 팀 아니야? 조금 들어봐요. 그거. 이렇게 무거. 오. 그러니까. 징어야 아니? 모른다는데? 몰라. 아, 정가가 한 20만 원? 에? 그래서 여행 갈 때나 이미 징어야, 아니면은 뭐 안 써도 되고 그냥 아. 오브제로 냅둬도 되고 그럴 거 같아. 설거지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실용적인. 실용적이다. 이렇게 흔들어야 실용적인 부분에서 안 써, 안 써도 된다니까? 안 그냥 집에 왜 세워놓으러. 왜 세워놓으러? 배우 브릭 같은 거예요. 얘는 귀엽잖아. 얘는 얘 멋있죠. 얘는 살아있는 애야. 이 징어 말하는 거야? 아니야, 난 네. 징어야. 이거 그거 아니야? 오, 말한다 말한다. 자, 알겠어. 시작하고? 자, 들어주세요. 자, 시작가가 시작가 얼마입니까? 시작가 3만 원 가겠습니다. 3만 원. 어, 3만 원? 3만 원. 3만 원 갑니다. 오케이, 안... 당첨 낙찰. 이걸 안 산다고?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경매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을 이게 경매야 당근이야 뭐야? 3만 원 빨리 빨리 해. 오, 그냥 바로 안 사고 빨리 해. 아, 빨리 카운트해. 안 팔래요. 야, 그냥 뭐야 내놔. 야, 아 빨고 나 돈 내놓고 그냥 내가 가져갈래. 깜짝 우리 내가 지금 팔았잖아. 그게 어딨어? 나 3만 원 사기로 했는데. 준빈이 형한테 물어봐요. 이게 얼마나 아니야. 알았어. 3만 원에 100밧. 100밧이면 4천 원이야. 3만 4천 원. 7만 원. 7만 원. 오, 안 해. 근데 여러분들 어, 좋은 전략이었어요. 야, 여기 7만 원입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야. 파는 사람도 씁쓸하고 사는 사람도 씁쓸해. 왜 그런 거야? 파는 사람도 씁쓸하고 씁쓸해? 최악의 경매. 야. 자, 위로 올립시다. 왜 올리죠? 내가 팔았는데? 아니, 왜 조직 조직 자금 조직 자금이잖아. 저주 자금이 그래서 왜 울려? 야, 이제야 좀 깡패답네. 어? 이제야. 자, 여기다 놓으니까 이게 깡패지. 자, 아, 저 오늘 엄마 생일에 자꾸 전화 와서 전화 받아도 돼요? 아, 받다. 야, 역시. 여보세요? 그래. 아,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 김풍입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는 증언데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나중에 전화할게. 아. 방송 끝나는 대로 전화해. 왜? 아, 혼난다. 어쨌든 전화해. 아. 아, 얼마 전에 오토바이 그거 격해 가지고 엠버서더. 아. 오토바이 타고 다니냐? 아, 오토바이 없어 지금. 그러면 뭐야 그거? 끊어. 좀 다시 전화해. 야, 이게 갱이야? 야. 걸렸어, 오토바이. 갱이 오토바이 야. 걸렸어. 갱은 엄마 없니? 아. 엄마한테 잘해야지. 엄마 잘해야지. 네. 화내시는 그 바이브 우리 엄마가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나도 혼나는 줄 알았어. 전화해. 자, 제 거 하겠습니다. 뭐야? 와, 뭐야? 뭐야? 이
이사 가시는 거 아니죠? 자, 어 뭐야? 이동수단이요, 이동수단. 오, 저 근데 지금 타는 거에 꽂혀 있어요. 뭐야? 오! 바로 꽂혀 있다고요? 잘 됐습니다. 자, 외발, 외발 자전거. 오! 외발 자전거인데 심지어 어그레시브 모델이에요. 어머, 어떡해? 아, 이건 뭐. 아, 옛날에는 진짜 이거를. 다쳐, 다쳐. 하겠으면 여기를 딱 이렇게. 오! 다치겠네. 자, 이거를 어, 제가 옆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부축받았고 타는 것까지. 내려, 내려, 내려. 아니, 이걸 타면. 그만해. 조금, 아니, 조금 숙해요. 타면... 저 노란색이 너무 숙해요. 못 내리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니 이동수단인데 세 명이 불편해. 아 내가 순간적으로 세 명이 이동 못하고 세 명이 불편해. 아니 높긴 높다 이게 되게. 아 이거 낮출 수 있어. 한번 살짝 한번 잡아봐. 다리 안 돼. 아, 자, 다리 대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올라와 봐. 아 여기 잡아, 잡아, 잡아. 여기 잡아 여기 잡아. 다리가 안다. 다리가 또 공중에. 오케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이동수단인데 세 명이 불편해. 시작가는 아 근데 이거는 정말 만 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기도 쓰레기라고 올인! 한다. 남은 돈 올인. 와 얼마지 내가 남은 돈? 아 N 빼고 잠깐 만 원. 아, 잠깐 어, 갑자기 갑자기 야, 자 2만 원부터 갑자기 오 2만 원 좋아요. 2만 원 오 갑자기 더블로 오 2만 원 2만 천 원! 2만 천 원! 갑자기! 2만 5천 원! 2만 5! 2만 5천 원! 2만 5천 원! 7천 원! 2만 7천 원! 2만 7천 원! 올인 3만 원! 오, 3만 원 올인! 올인! 이제 없음, 돈 없음! 어, 돈 없음? 올인! 3만 천 원! 3만 천 원! 냈어 나! 자! 안 사세요! 4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 자, 여러분! 농협 상품권 5만 원! 5만 원! 5만 원! 자, 5만 원! 야, 이거 근데 이거 5만 원이면 이거를... 다른 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합니다. 고! 야, 아니 이거를 아니 진짜 아, 전혀 취향을 내... 알 수가 없어요. 어. 뭐야? 마사지 기계. 어! 얼마입니까? 마사지 얼마? 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 원. 너무 싼데? 와 이거 너무 40만 원 40만 원? 갑자기 안 팔고 싶어져. 40만 원이요? 안 팔고 싶어져. 만 원! 2만 원! 2만 천 원 3만 원 3만 원 나왔고 자 3만 천 원 3만 천 원 나왔습니다. 네, 3만 천 원 3만 천 원 없어요 아니 원가가 40만 원이라는데 이렇게 3만 천 원? 좀 더 해주면 안 돼요? 아니 뭐 사연이 없잖아 너무 네. 600밧 천엔 끝! 어, 좋습니다. 오케이!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바꾸네. 야 지금 이제 맘대로 외국 돈 줘. 이것도 그냥 줘! 이것도 그냥 껴줘. 그건 이제 제 게 아니라서 껴주기가 야 그건 내 또 뭐 가져 나도 많이 샀잖아. 아 그건 내 또 마지막에 할 거야 내 또. 자 안녕하십니까 침착맨입니다. 자 오늘 좋은 상품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어 미스터 비스트 같아 이러고 있으니까 네. 진짜. 자 오늘부터 정말 즐거운 물품을 팔 거예요. 어, 자 저를 따라오시죠. 저희는 지금 경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야 정말 경매야 이거? 물건을 바라볼 건데요. 야 진짜 경매가 맞아 이거? 정말 짜릿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기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만 달러를 드릴 거예요. 어, 잘한다. 야 잘한다 너. 초대형 레몬맨입니다. 이 초대형 레몬맨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굿즈 판매에 앞서서 프로토타입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맛볼 수 있다는 점. 심지어 프로토타입에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아~ 네,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는 점. 자, 사실 여기에 이게 사실 침착맨 왕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침착맨이면 껌뻑 죽는 우리. 이런 식으로 떠밀지 마요. 갑자기 왜? 자, 침착맨 왕팬이 천 원부터 하겠습니다. 5,000원! 아 5,000원! 5,000원! 자, 깔끔하게 5,000원에 가져갑시다. 5,000원 더 없습니까? 5,000원. 어? 더 있는 것 같은데? 어? 만원! 뭐라고? 만원! 어? 지랄하지 마시고 5,000원! 만원! 어? 만 1,000원! 어,
오케이. 만천원 드리겠습니다. 자, 만천원. 지금부터는 흥미로운 경매가 시작됩니다. 흥경 어. 자, 팝튜브. 미스터 비스트 채널에 나왔던 곽튜브 저지를 지금부터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만 원부터 가겠습니다. 이게 내수 경제구나. 만 원이었는데 만 원을 판다고? 이거보다 내끼 사람아. 만 이천 원 가겠습니다. 12,000원. 왜냐면 생각해 보니까 빨래 한번 해준 다음에 네. 잘 개서 비닐 포장해서 팔면 오! 파는 용도. 아, 경쟁자가 등장할 것 같은데요.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그 친구가 게임을 좋아하네. 아, 역시. 자, 2만 원. 오! 그럼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 여기 2만 원. 좋은 승부였어요. 좋은 승부였어. 네. 조승. 야, 지금 벌써 우리가. 내 돈 거 아니에요. 준비니 거 하나 남았거든요. 저건 진짜 사기 싫다. 지금. 저건 진짜 뭐 쓸데도 없고. 자, 요거. 자, 그럼 이건 끝까지 할 사람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끝까지 마지막 거죠. 규칙을 넘어갑니다. 어, 마지막 규칙 뭔가요? 재고 발생 시 협의하에 가격을 정하고 그걸 본인이 부담합니다. 우리가 가격을 정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곽준빈이 내야 되는 돈이에요. 뭐 한 아까 전에 이게 얼마로 시작했죠? 이게 아까 전에 8만 원. 8만 원. 8만 원이었나요? 4만 원까지는 넣었어요. 두 개 합쳐서 12만 원. 아, 본인 부담. 네, 본인 부담 12만 원. 12만 원. 이거 12만 원에. 사실 저는 이게 이거는 정말 준빈이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때로는. 그럼 돌려주고 돈만 맞죠? 그러니까. 10만 원에 해가지고 본인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보스의 말 따르겠습니다. 아, 뭐 만장일치. 만장일치. 네. 10만 원 정도 낼 겁니다. 네. 네. 누구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4만 원을 4만 원. 그걸 본인이 부담합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 운영 자금은 60만 4천 원이에요. 근데 MT 갔을 때 숙박비 확보 완료. 야, 지금 많이 쓰셨네. 몇십만 원 썼어요. 자, 발표하겠습니다. 혜택. 자, 오늘의 경매왕. 69,000원. 아, 그럼 안 살래요. 6만 원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올인 3만 원. 어, 3만 원 올인. 올인. 지랄하지 마시고 5천 원. 만 5천 원. 1위! 고모원 고모님 침착맨! 야! 야! 총 혜택은 굉장히 짜릿한 거겠죠? 총 18만 원어치를 구매하셨고, 오. 그 적극성에서 상당히 후한 점수를 드렸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3위가 놀랍게도 이 자리에 없는 곽준빈이. 이 자리에 없지만 누가 2등으로. 아, 곽준빈이 2등으로. 근데 어떻게 2등? 놀랍죠, 그러니까. 이거 없으래? 야, 곽준빈이 놀랍게. 4위가 빠니보틀, 5위가 밀리. 뭐야, 내가 4위야? 전 너무 기분 좋습니다, 5위에. 자, 그리고 경매왕에게 엄청난 베네핏이고 우리의 티아라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아라? 뭘까요? 아... 축하합니다! 경매왕 개방장! 경매왕 개방장! 경매왕 개방장이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필요한 거 샀을 뿐인데 덤으로 모자까지 얻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좋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운영 자금이 두둑히 모였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유용하게 우리의 이제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 네, 우리의 시드머니입니다. 맞습니다. 네, 요걸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김치 갱! 왼쪽에 가는 건가요? of the unit? 파김치갱 안에 미적 의식이 있는 아트박스라고 합시다, 우리는. 네, 근데 여기 오니까 좀 정화가 되네요. 차분해지고. 방귀는 참으세요. 알겠어요. 짠, 파김.
차 못 보겠어. 직역은 확실히